여성 확산성 탈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일단 여성 확산성 탈모를 진단을 받으시면 첫 번째는 혼자 하는 치료, 두 번째는 병원에서 하는 치료, 세 번째는 이제 모발 이식이나 두피 문신까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. 혼자 하는 치료는 이제 미녹시딜이라든지 혹은 맥주효모 같은 영양제 드시는 걸로 반응을 보고요. 여기서 반응이 미흡하면 두 번째는 이제 병원에 주기적으로 오셔서 모낭 주사라든가 레이저, 저준위 레이저, 그 다음에 뭐 자기장 치료 이런 거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치료, 그리고도 반응이 우리가 기대한 거에 미치지 못하면 모발 이식이라든지 두피 문신 같은 시술적인 치료, 이런 단계별 치료로 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